KDBS 빼빼로데이 특집 방송 사랑은 빼빼로를 타고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편지로 혹은 문자로 아니면 진심을 담은 음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정말 무수하게 많죠. 아마 방법을 생각한다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빼빼로데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전달해서 빼빼로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죠.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역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빼빼로데이가 처음에는 빼빼로처럼 날씬해지자는 의미로 여중생들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우정이 문화로 번져서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준우 아나운서님은 빼빼로 많이 받아보셨나요? 준우 아나운서님 너무해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그냥 궁금해서. 저는 이제 친구들에게 우정 겸 교환은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는 제가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샀던 거라서 진짜 친구에게 전달해주는 빼빼로도 큰 마음 먹고 일주일 용돈을 탈탈 털어서 친구들에게 전달해줬죠. 평소에 저에게 소중했던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전달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우정이 더 돈독해져 있더라고요. 역시 학창시절에 주고받는 빼빼로는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순수했던 마음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보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빼빼로 데이를 하루 앞둔 만큼 하고 여러분들도 주변 지인이나 연인에게 혹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빼로를 전달하려 준비를 하실 텐데요. 조금은 설레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두근거리는 빼빼로데이 사랑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한번 들으러 가보실까요? 빼빼로데이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저와 준우씨가 연기를 해볼 건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나요? 저는 흔히 말하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막상 좋아서 시작한 연애는 쉽게 불타오른 만큼 금방 식더라고요. 그런 제가 과연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불타올라서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 바로 5년 전 빼빼로데이에 찾아온 저의 새로운 사랑이 그 모든 걸 깨부셨죠. 다들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처음 그 친구를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어요. 새학기의 풋풋한 설렘, 그리고 어쩌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더 다가온 것 같지만 무언가를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시간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라는 생각도 잠시,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여름방학 때 수학이 부족해서 수학 방과 후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수학은 학원을 다녔던 터라 수학 방과 후 수업에는 학교에 내신을 챙기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로 소수정이었죠. 수업 첫날부터 저는 열심히 졸았습니다. 야야야, 거기 좀 일어나라.
나가서 물 좀 마시고 와. 아, 선생님한테 찍혔다. 첫날부터 선생님께 찍혔다는 생각에 저는 귀가 빨개진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갔죠. 화장실을 가던 도중 저는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어찌나 세게 부딪혔는지 나름 강하다고 생각한 저의 어깨는 힘없이 날아갔죠. 아, 누구? 미안. 괜찮아? 저는 제게 뻗친 손을 따라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저의 숨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또 있을까? 훤칠한 키에 급하게 뛰어와서 조금 땀을 흘리면서 제게 뻗은 팔에 나와있는 핏줄까지. 이 순간만큼은 인터넷 소설 속 사랑에 빠진 여자 주인공 같았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저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그 손을 붙잡고 수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의 반응을 확인한 상대방은 훈훈한 미소를 지으면서 진짜 괜찮냐고 연신 미안하다면서 먼저 그 자리를 떴죠. 그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저는 순간 내가 잠에서 덜 깨서 헛것을 보았나 하다가 수업 중간에 나온 것을 생각하고 후다닥 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하나요? 아까 마주친 그 친구가 제 옆자리에서 급하게 짐을 풀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을 숨긴 채 그 친구와 친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먼저 친해지지 않으면 영원히 그 친구를 놓칠까봐 다음날의 수업에 작은 간식을 가져가서 그 친구와 나눠 먹으면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여러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집 가는 길이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먼저 마음을 표현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 저는 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짝사랑만 하다가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친구 주변에 눈에 띄게 이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질투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졌죠. 저렇게 완벽한 애가 나의 마음을 받아줄까? 너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 볼일 없지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샌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이제 알아 나의
남자 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불가능하지.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샌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대는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 그 친구를 향한 고백을 망설이다가 9월, 10월이 지나가고 결국 11월이 되었습니다. 곧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3학년 선배들의 수능을 앞둔 만큼 공부에 대한 긴장감이 돌았었죠. 그 친구를 짝사랑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백데이도 지나가고 제가 그 친구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날은 빼빼로데이뿐이었죠. D-Day를 잡고 저는 난생 처음 고백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럼 따위는 제 고백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주일에 3만 원 용돈을 받았었기에 저는 그 용돈을 탈탈 털어서 모든 종류의 빼빼로를 사드렸어요. 대망의 빼빼로데이가 찾아오고 저는 그 친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하루에 집을 가는 시간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만을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야자가 끝이 나고 반 앞에 나가보니 이미 모든 짐을 챙겨서 나와 저를 기다리는 그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온 것을 확인한 그 친구는 방긋 웃으며 주영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하더군요. 저의 고백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해주듯 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나란히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타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 날이었기에 오늘따라 버스 정류장 앞에서의 시간은 우리 둘만의 온전한 시간 같아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10분, 아무 말 없이 버스에서 내려서 저희 집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 친구가 먼저 저의 손목을 붙잡더라고요. 저기, 주영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역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참을 망설이는 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너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 친구의 손에는 어느새 곱게 포장된 빼빼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제게 주면서 고백하는 그를 보면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나를 친구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친구에게 고백이라니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 친구도 나를 좋아했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좋아서 방방 뛸 정도였어요. 야, 너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라. 나 진짜 떨려서 그래. 그 너한테 정말 멋지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넌 어때? 아무 말 없이 수줍어서 고개도 못 드는 제게 그 친구 고백을 받지 않을까 봐 불안해서인지 제 대답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제 가방에 넣어두었던 그 친구의 빼빼로를 꺼냈습니다. 양손 가득한 빼빼로를 그 친구에게 건네며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통했다. 그치?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 둘은 최고의 친구이자 서로의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던 짝사랑이 막이 내리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였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모든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다른 상대방도 모를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는 비밀. 결말이 어떻던 그 친구는 제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친구입니다. 와, 빼빼로데이를 빌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니. 빼빼로데이에 정말 맞는 사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읽으면서 정말 아, 이 심장이 간질간질해서 정말 부럽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하루 앞둔 빼빼로데이.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연의 주인공처럼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이번 기회로 꼭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같은 마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하구 여러분, 솔타라고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꼭 커플로 있자고요. 파이팅!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특집 방송이 딱 한 번뿐이라 정말 아쉬워요. 이렇게 빨리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를 하려니까 서운하고 아쉽네요. 서운함과 아쉬움은 뒤로 하고 우리는 또 저녁 정규 방송에서 마주할 거니까요.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빼빼로데이 특집 방송을 들어주신 모두, 하구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4기 아나운서 전준우, 73기 아나운서 홍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세현, 기술의 전세현, 진행의 홍주영, 전준이었습니다.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